혹시 아시겠지만 국회의원이든 뭐 자치단체장이든 다 학교 도로관을 많이 가지고 나타났고 전체적으로 우리 공직사회가 사실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신뢰를 얻기 어려운 지역까지 이르지 않았느냐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동산 가장 빠르게 자산을 증식하는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이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제대로 하려면은 나름대로 이런 실태를 풀어내고 이걸 좀 정리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면 지금 정부도 그렇고 전체가 지금 다 부동산 문제로 나뉘는데 이런 그 관련 정책자는 박한님이나 이런 데서 업무를 배제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책을 해보하기 어려울 겁니다. 네, 서울시 의원은 2020년 3월 신고 기준으로 총 110명입니다. 이들 110명이 신고한 재산 전체로 보면 신고가의 기준으로 1370억가량이고 1인당 12.5억원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재산만 있는 거 보면 1인당 10억 원 정도의 부동산 재산을 갖고 있어가지고 전체 재산과 부동산 재산을 비교해 봤을 때 한 80%가 부동산 재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개수로 살펴보면 이들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은 총 583건입니다. 인당 평균 5.3건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요. 주택은 1인당 2.6채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의원 중에 다주택자 비중도 살펴봤습니다. 110명 중 90%가 2주택 이상 보유자로 나타났습니다. 통합당국은 6명 중 3명이 다주택자였고 더불어민주당 102명 중 31명이 다주택자였습니다. 주택을 몇 채 갖고 있는지도 살펴봤는데요. 3주택 이상 소유원은 110명 중 9명이었습니다. 9명에서 94채를 갖고 있어가지고 1인당 10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위 5명만 줄이면 총 81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다주택자 그리고 부동산 부자 의원들이 부동산 건설, 도시계획을 총괄하는 위원회에 소속돼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30채 주택을 소유한 더불어민주당 강대호 의원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서울에 11채의 주택을 갖고 있는 서흥재 의원과 3채의 주택을 소유한 문장기 의원 역시 도시건설안전위원회 소속입니다. 미래통합당 의원 중 가장 많은 주택을 소유한 의원이자 강남 4구에만 11채의 주택을 소유한 이석주 의원 역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정책과 도시건설 정책에 직접 영향을 줘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상임위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의원 중 가장 많은 주택을 소유한 의원 2명이 포함됩니다. 이들이 과연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시행할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재개발 말적으로 사업을 감시 감독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 서울의 집값이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서울에 엄청난 개발 계획을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계속 발표를 합니다. 최근 집값이 폭등한 것도 지난 5월 6일 날 용산 미니 신도시와 서울 도심의 도심 재개발에 공기업인 SH공사와 중앙정부 대통령이 가진 공기업인 LH공사가 서울에 들어와서 각종 개발을 직접 하겠답니다. 여러분들 집사기 점점 힘들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중앙정부의 무분별한 개발계획을 남발할 때 서울시민의 시골뿐인 시의원들은 그걸 제어해야 합니다. 문제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가진 부동산 값이 따라오르니까 시의원 중에 이런 발언을 했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시의원 중에 절대적인 대다수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다주택 의원들한테 주택 매매 처분하라는 태도를 갖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유지하지 않아서 저희가 다음 주에 정치력이 민주당 앞에서도
다주택 의원들에 대한 처분 사역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왜 공개 안 하는지에 대해서 상의하는 방송을 할 거고요. 그때 민주당의 오늘 발표한 시의원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해당 소속 광역 지자체장이나 광역 의원 또는 기초자치장 등에 대해서도 어떠한 입장을 가져야 될지 당 안에서도 분명한 의지를 좀 보여주시는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